했는데 여기에 대한 특례가 있다는 얘기는 여기에 관한 특례가 있다는 얘기는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에 의하지 않고도 용도 지역이 지정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 얘기가 뭘 얘기하는지만 알면 돼. 2번 용도 지역 지정 절차의 특례 이게 아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용도 지역이 지정되는 경우가 있구나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됐죠? 첫 번째가 공유수면 매립지입니다. 그러면 자 그림 빨리 그냥 처음부터 그림 그려서 설명해 드릴게요. 공유수면, 공유수면이에요. 공유수면 예. 바다인 공유수면이에요. 그럼 여기가 바다라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래서 용도 지역을 지정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여기를 뭐했어요? 매립했어. 네, 그래요. 매립했어요. 그래요. 아, 귀여운 척 하지 마시고요. 예. 아, 네, 이상하네. 예, 자, 여기를 뭐 했어요? 예, 매립했어요. 예, 매립했다고요. 자, 매립해서 토지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용도 지역을 지정해야 되잖아요. 네. 원칙은 무엇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서 지정을 해야죠. 원칙은. 맞죠? 네. 근데 만약에 여기를 매립구역을 둘러싸고 있는 요 안쪽에 용도지역 지정돼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 용도지역의 내용하고 요거를 매립한 목적이 뭐하더라? 같더라 이런 얘기예요. 같더라. 이해하셨어요? 뭐 예를 들면 여기가 매립을 한 게 농지로 쓰기 위해서 농지로 하기 위해서 여기를 매립했는데 여기를 둘러싸고 있는 용도 지역이 농림 지역이라면 무슨 지역이라면 농림 지역이라면 매립 목적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 지역의 내용이 같죠? 네. 같으면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결정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없어도 이거 다 매립하면 매립에 준공 인가 받아요 안 받아요? 준공 인가를 받는다고 여러분.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해서 아 매립하는 공사가 다 끝났어요. 매립, 준공, 인가를 받아요. 그럼 인가일에 얘는 무슨 지역으로? 농림 지역으로 뭐된 것으로 본다? 지정된 것으로 본다고. 지정된 것으로 본다는 얘기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까지 의제된다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여기가 농림지역으로 지정됐다는 걸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돼? 안 알려줘야 돼? 알려줘야 돼. 별도로 뭐는 해주라고요? 고시는 해라.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어디까지 의제가 된다는 거야? 결정까지 의제되고. 맞아요? 네, 별도로 고시는 하여야 한다. 이해하셨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농지인데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이에요. 도시지역이면 같아야 달라요? 다르면 특례를 인정한다 안 한다?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지정해야죠. 맞죠? 예,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요만큼은 농림지역이고 요만큼은 자연환경보전지역이에요. 같아요 달라요? 아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그러면 특례를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용도지역 지정하라고. 이해하셨어? 그래요. 그게 첫 번째 공유수면 매립지에 관한 특례예요. 자 갑니다. 여기다 써줄게. 이제 공유수면 매립지라면 자 공유수면 뭐라면 매립지라면 자 이웃하고 있는 자 용도지역의 내용하고 뭐하면 같으면 매립 목적이 이웃하는 용도지역의 내용하고 뭐하면 같으면 자 준공인가일에 뭐된 것으로 본다? 지정까지 의제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써줘요. 자 의제되고 별도로 뭐는 해라? 고시는 하여야 한다. 이렇게 알면 되죠. 됐어요? 자 두 번째는 자 결정고시의 특례 나오죠? 이 결정고시의 특례라는 얘기는 자 도시군 관리계획에 위반 결정고시 절차를 거친다 안 거친다? 안 거친다.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고도 일정한 용도지역이 지정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뭐냐면 다른 법률에 의해서 뭐에 의해서? 다른 법률에 의해서 지정되는 것이 있다 없다? 있다. 자, 첫 번째가
도시 지역에, 무슨 지역이요? 도시 지역으로 결정 곳이 다른 법률에 의해서 일정한 지역이 지정됐는데 거기가 자동적으로 무슨 지역 되는 거? 도시 지역으로 되는 겁니다. 첫 번째, 항만법에 의한 항만구역. 2번, 어촌어항법에 의한 어항구역으로 도시 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 이렇게 돼 있죠? 어디에다 동그라미 터놨어요? 도시 지역. 거기에다 동그라미 치시면 되지. 첫 번째가 이거예요. 어항도, 어항도도, 이렇게. 원래는 어항도도, 어항구역, 항만구역인데 도시 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에 지정된 어항구역, 항만구역이라면 무슨 지역으로? 도시 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이 얘기거든요. 자, 그림. 자, 봐봐요. 그림 그려드릴게. 자, 이거예요, 이거, 이거. 여기 안에는 도, 간, 농, 자, 이렇게 되겠죠? 예. 근데 여기 지금 공유수면이에요. 공유수면인데 매립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해. 여기서 매립하면 안 돼? 매립하면 이거 따르면 되지. 네, 안 해놓고 여기에 어항구역이 정됐어요. 여기에 항만구역이 정됐어요. 됐어요? 여기에 어항구역이 정됐어요. 여기에 항만구역이 정됐어요. 됐나요? 그럼 이렇게 어항구역, 항만구역, 어항구역, 항만구역으로 지정된 공유수면은 다 도시지역 되는 것은 아니다. 꼭 어디에? 여기에, 여기에. 이 도시지역에 연접되어 있는 공유수면에 어항구역, 항만구역이 지정돼야지 도시지역 되는 거지. 맞아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에 어항구역, 항만구역 지정되면 여기는 용도지역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공유수면 자체가 무슨 지역 된다는 거예요? 도시지역. 이게 어항도도라고. 이해하셨냐고? 근데 어항도도 이거 빼고 그냥 어항도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어항도 이렇게 외우세요. 두 번째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됐어요? 거기에 농공단지 있다 없다? 없다. 농공단지 X 이렇게 써놓으라 그랬죠? 그 다음에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지구,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 다만 수력발전소, 송변전 설비만을 설치하기 위한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은 뭐 된다고요? 제외. 뭐 당연한 거죠. 그래서 3번, 4번, 5번을 말 만들면 전국택이라고 그랬죠.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의 전, 국가산업단지의 국, 택지개발지구의 택, 앞자 따면 전국택. 좋아요.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이런 얘기죠. 자,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도, 간, 농, 자 이렇게 용도지역이 지정이 되면 다른 법률에 의해서, 무슨 법률에 의해서? 다른 법률에 의해서 용도지역 등을 지정합니다. 다른 법률에 의해서도 용도지역 등이 지정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지정할 때는 원래는 여기에 지정 목적에 못에게 부합되게 지정해야 돼요. 왜? 도시군 관리계획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수립되는 중심이 되는 계획이기 때문에, 맞아요? 네. 네, 모든 행정계획에 뭐가 된다고? 기본이 돼. 그래서 다른 법률에 의한 계획들은 다 도시군 관리계획에 모두에게 부합되게 수립되어야 되는 제약을 받아요. 즉, 그 얘기는 다른 법률에 의해서 용도지역 등을 지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지정되는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에 모두에게 부합되게 지정해라, 이런 얘기예요. 이해하셨어? 예? 근데 이거를 안 받는 거지. 이게 반대로 되는 거예요. 다른 법률에 의한 건 다 여기에 부합되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다른 법률에 의해서 지정된 용도지역이 여기에 의한 자동적으로 무슨 지역 된다는 거야? 도시지역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특이한 거지. 예를 들면 자 보세요.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은, 이게 뭐 발전기 뭐 이런 전기 생산하는 거 이런 거 개발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여기 보세요. 이런 거
여기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지정하면 돼요? 안 돼요? 원래는 안 되지. 자연환경은 보존해야 되니까 이렇게 개발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전원개발사업금이 예정구역은 여기에다도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맞아요? 그 다음에 국가산업단지는 여기에다도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택지개발지구는 여기에다도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지정되는 순간 얘는 더 이상 자연환경보전지역 아니다. 이렇게 지정되면 여기는 무슨 지역 된다?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이게 전국택이에요. 농림지역 안에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 지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산업단지 지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택지개발지구 지정할 수 있어요. 지정되는 순간 무슨 지역 된다고요? 도시지역. 관리지역에도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 지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산업단지 지정할 수 있고요. 택지개발 예정, 택지개발지구 지정할 수 있어요. 지정되는 순간 얘는 무슨 지역 된다고요? 도시지역. 이게 뭐라고? 전국택. 아시겠냐고? 예, 그래요. 좋아요. 전국택. 근데 여기 한번 봐요. 여기가 강원도라고, 강원도잖아, 이쪽이. 강원도에 여기 소양강댐이 있어요. 무슨 댐이요? 소양강댐. 여기 보면 이곳은 전원개발사업구역으로 수력발전을 위한 곳이므로 함부로 여기에서 라면 끓여 먹지 마세요. 수영하지 마세요. 낚시하지 마세요. 이런 거 여기 써 있어요. 문제인지 알아요? 근데 여기 딱 몰고 갔어. 가는 순간 이게 보이네. 봤더니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 아, 여기까지만 읽은 거예요. 갑자기 공법 잘 모르는데 또 그럴 땐 또 이런 게 생각이 나. 그래서 여기 방파제에 올라가서 물 담수해 놓은 거기를 바라보면서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 된 것은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크게 외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밀어버리라고 그랬죠. 밀어버리라고 그랬죠. 아, 거기 물만 있는데 거기가 도시지역 되겠냐고. 그 도시지역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수력발전소 송변전 설비만을 위한 것은 포함 제외. 아, 당연히 제외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외우지 마. 그거 당연한 거야. 예?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요. 들어요. 그래요.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공단지라는 게 있어. 무슨 단지? 줄여서 농업형 공업단지야. 무슨 형 공업단지요? 농업형 공업. 그러니까 농어촌 지역에, 무슨 지역에? 농어촌 지역에 농어민들 있어요? 없어요? 이자들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단지예요.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산업단지에는 네 가지가 있다니까. 산업단지에는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가 있는데 이 농공단지는 농어촌 지역의 농어민들을 위한 생활지원 단지이기 때문에 농공단지로 지정된 곳은 도시지역이 된다 안 된다? 그래. 그래서 외우는 거야. 전국택. 무슨 지역 된다고? 도시지역. 전국 어디나 택하고 지정되면 무슨 지역 된다고? 도시지역 된다. 그래서 자, 도시지역으로 의제되는 이 두 가지가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어항도, 전국택. 외우세요. 자, 이번에는 관리지역에서의 용도지역의 특례예요. 거기에서는 중요한 게 이게 관리지역이라는 거지. 지금 무슨 지역이라는 거예요? 관리지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지금 여기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근데 관리지역 안에 여기 농지가 있어요. 관리지역 안에 농지 있을 수 있죠? 네. 네, 관리지역 안에 농지가 있는데 이 농지에 대해서 우리 농지법 배웠어요? 네. 농지법에 의해서 여기에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됐어요. 뭐가 지정됐다고요?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됐어요. 그러면 이 농지는 농업의 뭐를 위해서? 진흥. 그러니까 얘, 이 농지는 농업의 뭐를 위해서? 진흥을 위해서 보존해줘야 되는 농지가 된 거죠. 여러분 농림업의 진흥을 위해서, 뭐를 위해서? 농림업, 농업의 진흥을 위해서 농지를 보존해야 되는 건 관리지역이 아니지. 무슨 지역이지? 그래서 여기는 당연히 무슨 지역으로?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해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관리 지역 안에, 관리 지역 안에 뭐가 있어요? 산림이 있어요. 관리 지역 안에 뭐가 있다? 산림. 근데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여기에 뭐가 정됐냐? 보전 산지가 지정됐어요. 자, 여기는 개발하자고 보전하자고. 보전하는 목적이 두 가지예요. 얘는 임업의 진흥을 위해서, 뭐를 위해서? 임업의 진흥을 위해서 보존해줘야 될 산지가 있고, 맞아요? 그 다음에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뭐를?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보존해줘야 되는 산지가 있어요. 이거는 산지관리법에서 알아서 구분을 해줘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지정이 됐다면, 자, 임업의 진흥을 위해서 산림을 보존해야 되니까 여기는 무슨 지역이겠어요? 농림 지역. 만약에 이렇게 지정이 됐다면 이거는 자연환경 보존을 위해서 보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는 무슨 지역이 되겠어요? 자연환경 보존 지역.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관리 지역 안에 산림 중에서. 됐어요?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뭐로? 보존 산지로 지정고시 된 지역은 여기에서 이렇게 뭐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는 바에 따라. 맞아요? 자,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외웁니다, 이제. 자, 외우면 돼, 이제 의미 아셨으면. 관, 농, 농. 관, 산, 농 또는 자, 이렇게 외워야 돼. 이해하셨어요? 무슨 농농? 관농농. 관산, 농 또는 자. 이렇게 외우세요. 그래요.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이거 알아두셔야지. 자, 용도 지역은 원래 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서 지정하고 변경하는 게 원칙인데, 맞아요? 특례가 세 가지가 있어요. 자, 공유수면 매립지인데 같으면 자, 이웃하는 용도 지역으로 준공인가 이래 지정된 것으로 보고 별도로 고시는 해라. 이게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의제. 두 번째, 어항도 전국택. 맞아요? 세 번째가 관리지역에서의 특례. 관농농, 관산농 또는 자. 이렇게 단순하게 외워버리세요. 그러면 문제 맞힐 수 있을 거예요. 넘기세요. 자, 이번에는 용도지역에서의 행위제한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용도지역 지정되는 걸 본 거예요. 지정되면, 결정 고시가 돼서 지정이 되면 며칠 후에, 아니 며칠 후에 뭐가 있으면 지역 도면에 고시한 날로부터 효력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자, 그걸 뭐라고 한다고? 행위 제한. 그럼 여러분 이거예요. 자, 토지의 기본적인 사용 목적을 정해준 건, 자, 이제 그 토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 목적 아까 있었죠? 그 사용한, 이용한, 정해진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되는 제한을 받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행위 제한. 그래서 이 행위 제한은 건축 제한으로 나타납니다. 무슨 제한으로 나타난다고요? 건축 제한으로 나타나는데, 건축물의 용도 제한. 무슨 제한이요? 용도 제한. 건축물, 우리 용도, 건축법 시간에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건축물의 용도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잖아. 그 용도 제한이 일어난다고. 용도 지역이 지정이 되면.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그 건축물의 규모 제한. 무슨 제한이요? 규모 제한. 규모 제한은 건폐율하고 뭐가 있어요? 용적률이 있어요. 건폐율과 용적률 규제가 일어나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용도 꼭 알아둬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법에서 용도지역하고 토지에 대한 용도지역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모르잖아요. 그럼 공법은 공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용도지역하고 건축물의 용도는 우선적으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종류가 많다고 징징대지 말고. 맞아요? 용도지역은 21개, 건축물의 용도는 28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거 잘 알아주세요. 자, 갑니다. 용도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나오나요? 이 건축 제한이 용도 제한하는 거예요. 용도 제한. 무슨 제한이요? 용도 제한.
그래서 보면 자 갑니다. 1번 자 용도 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무엇으로 정한다고요? 대통령령. 아 예, 건축 제한은 대통령령. 우리 아까 용도 지역은 통일적으로 지정된다 그랬죠? 전국 어디나. 그러니까 예의 규제도 획일적으로 무엇에 의해서? 대통령령에 의해서 통일적으로 한다고요. 획일적으로. 맞아요? 그랬을 때 첫 번째 대통령령에 의해서 용도 제한이 일어나는 게 밑에 나옵니다. 건축 제한의 특례부터 나왔네? 특례부터 나왔네요? 요건 좀 나중에 하자고요. 예, 일단 옆에 용도 지역별 건축 제한의 예 나오죠? 일종 전용 주거 지역 안에 뭐 할 수 있는 거? 건축할 수 있는 건축. 이거 왜? 용도 제한은 일반적으로 세분된 용도 지역별로 뭐 할 수 있는?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무엇을? 용도를 규제하더라. 이런 얘기죠. 근데 상업 지역은 건축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건축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상업 지역 같은 데 있죠? 무슨 지역이요? 상업 지역 같은 경우는 건축할 수 있는 건 웬만한 건축물 다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오히려 건축할 수 없는 걸 정해놓고. 맞아요? 그게 조금 있잖아. 예, 그래서 이제 상업 지역, 막 준주거도 상업 업무 기능 담당해야죠. 그 다음에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같은 데 있죠? 이런 데는 상업기능이 들어간 데는 건축할 수 없는 걸 정해놓고 나머지 용도지역은 다 건축할 수 있는 걸 정해줘요. 그럼 여러분 여기 봐봐. 너무 쉬워. 한 가지 예를 들어주는 거야. 이게 어떤 얘기인지. 자 보세요. 일종 전용주거지역은 무슨 주택 중심에? 단독주택 중심에 양호한. 그러니까 일종 전용 주거 지역이면 무슨 주택 지을 수 있어야 돼? 단독 주택 지을 수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생활을 위해서 여기 생활을 위해서 누구나 이용해야 되는 건 몇 종이라고 그랬어? 일종 근린 생활 시설. 그러니까 일종 전용 주거 지역에는 이것만 지을 수 있다고 그래요. 단독 주택하고 일종 근린 생활 시설만 지을 수 있어요. 이해하셨어요? 근데 너무 심하죠? 이러면 뭐 잠만 자고 목욕탕만 가냐고. 그럴 순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 실정에 맞게 다음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정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해서 일종 전용 주거 지역에 지을 수 있겠다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이라고 이렇게 쭉 나열해 놓은 게 있어요. 그 중에 뭐냐면 이게 알아둬야 되는 게 2종 중 종교 집회장. 2종 중 뭐요? 종교 집회장. 원래 2종 근린생활시설은 여러분 여기 봐봐. 건축법 시간에 얘기해줬잖아. 2종은 특정한 날 특정한 목적을 가진 자가 집단적으로 이용하니까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전용주거지역에는 2종 근린생활시설 돼 안 돼? 안 되지. 그렇게 이용했다가는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할 수가 없잖아. 하지만 2종 중에서 뭐만큼은? 종교 집회장만큼은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하나만 알아두시라고. 맞아요? 그 다음에 얘는 연립주택하고 다세대주택, 공동주택 중에서 연립주택하고 무슨 주택? 다세대주택은 지을 수 있어요. 근데 뭐는 안 된다는 거야? 아파트 안 된다. 그러니까 역으로 이거는 아파트가 안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이해하셨어요? 얘도 여기 있는 애들 유치원 보내야 돼? 안 보내야 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여기다 지을 수 있어요? 하지만 대학은 된다고 안 된다고? 아 대학은 안 되겠지. 대학 지으면 양호한 주거환경이 보호돼 안 돼? 이해하셨어? 자, 그 정도에서 알아두기. 자, 그 다음에 넘겨보면 이번에는 2종 전용 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나오죠? 여러분 이것도 너무 뻔해. 2종은 공동주택 중심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공동주택 지을 수 있어 없어? 그 다음에 1종 근생 지을 수 있어 없어? 있어. 그쵸? 근데 얘네들도 예외적으로 조례로 정하게 할 수 있는 거 2종 중 종교집회장 된다고 안 된다고? 되지. 그리고 얘는 공동주택이니까 원래 아파트까지 다 지을 수 있잖아. 이해하셨어요?
여기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돼야 안 돼? 되고 대학은 된다고 안 된다고? 에이, 그러면 1종하고 2종하고의 차이점은 뭐야? 아파트가 되냐 안 되냐 이해하셨어? 그래 그런 거야 그런 거. 이런 형태로 쭉 나온다 이런 얘기야 용도 제한이. 그래서 쭉 넘기면 페이지 몇 페이지까지 가냐면 자 108페이지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나오죠? 뭐 지을 수 있다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에는 농어가 주택 그 다음에 무슨 학교? 초등학교 지을 수 있다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지을 수 있는 게 뭐라고? 농어가 주택하고 초등학교. 근데 조례로 정하게 할 수 있는 게 있다 그러는 거죠?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중 종교집회장. 맞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사람들 많이 모이는 건축물 지으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되지. 뭐 묘지 관련 시설, 군사 시설 이런 건 지을 수 있어요. 어업용 시설 뭐 이런 거 지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지을 수 있는 게 법률에서 지을 수 있게끔 해준 게 뭐밖에 없다고? 농어가 주택하고 초등학교라는 거 좀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자, 근데 이거를 좀 정리를 해주면 자, 모든 용도 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용도가 있다 없다? 있다. 자, 모든 용도 지역에 할 수 있는 거 갑니다, 여러분. 1종 근린 생활 시설하고 2종 중에 뭐만? 종교 집회장. 자, 1종 근린 생활 시설하고 2종 중에 종교 집회장 있죠? 얘는 모든 용도 지역에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주택에 건축이 금지되는 용도 지역이 있어요. 주택을 지을 수 없는 곳, 단독주택, 공동주택 지을 수 없는 곳 찾는 거예요. 여기 봐요, 여러분.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다 주택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뭘 없어? 좀 전에 즐거웠는데 농어가 주택 지을 수 있잖아. 근데 주택도 못 짓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전용 공업지역하고 유통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하고 전용 공업지역에는 주택 지을 수 있겠다 없겠다? 없다. 이거 생각해보면 되잖아 이거. 그쵸? 예. 지정목적 생각해보세요. 이번에는 아파트의 건축이 금지되는 지역이 있다 없다? 있다. 아파트 지을 수 없는데 자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아파트 될까 안 될까? 안. 농림 지역 안 돼. 관리 지역 당연히 안 돼. 녹지 지역 안 돼. 이렇게 보전 용도에는 아파트 안 돼요. 그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1종 전용 주거 지역 안 돼. 맞아요? 그 다음에 1종 일반 주거 지역. 1종 일반 주거 지역은 저층 주택 몇 층이야? 4층.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몇 개층 이상이니까? 5개층 이상이니까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당연히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 공업 지역은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의 배치라 그랬죠?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이 세 가지를 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위락시설 있죠? 위락시설. 무슨 시설이요? 위락시설은 상업지역에만 가능해요. 무슨 지역에만 가능하다고요? 상업지역에만 가능한 게 뭐라고요? 위락시설. 자, 위락시설하고 거의 같은 취급을 받는 게 2종 중 단란주점. 150 미만이면 2종, 150 이상이면 위락. 이거라고 그랬죠? 근데 그 위락시설은 상업지역에만 가능한데, 맞아요? 거의 위락시설 취급받는 2종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단란주점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같이 요 정도로 정리해놓고 나머지는 이런 형태로 따지세요. 자, 이번에는 건폐율하고 용적률 갑니다. 뭐 건폐율 용적률에 대한 개념은 다 설명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외웁니다. 자, 보세요. 110페이지 갑니다. 자, 건폐율의 최대한도, 용적률의 최대한도 나오나요? 자, 건폐율, 주거지역,
자, 1종 전용 주거 지역은 얼마라고요? 50. 2종도 50. 자, 1종 일반 주거 지역, 2종 일반 주거 지역 얼마라고요? 60. 근데 3종 일반 주거 지역은 50. 딱 3종 50에 동그라미 쳐 놓고 외우라고. 됐어요? 그다음에 준주거 지역은 얼마예요? 70. 자, 중심 상업 지역은 얼마라고? 90. 일반 상업 지역은 80. 유통 상업 지역도 80. 근데 근린 상업 지역이 얼마라고? 70. 외우세요. 동그라미 땅 쳐놓고. 근린 상업 지역 70. 그 다음에 공업 지역은 전용 공업, 일반 공업, 준공업 다 얼마라고? 70. 녹지 지역은 보존 생산 자연 다 얼마고? 20. 자, 관리 지역부터는 도시 지역 외지역이죠? 다 20인데 계획 관리 지역은 얼마라고요? 40. 그럼 계획 관리 지역 40 외우세요. 자, 그러면 건폐율은 세 가지만 외우면 돼. 3종 일반 주거 지역 얼마? 50. 근7이, 준7이. 근린 상업 70. 준자, 준자 들어가면 70. 준주거, 준공업 다 얼마라고? 70. 그걸 어떻게 외웠어? 근7이, 준7이. 근7이, 준7이. 그 다음에 계획 관리 지역은 얼마라고? 40. 자, 외워 빨리 지금. 지난번에 했는데 아직도 못 외운 사람 있어? 이거 못 외우면 안 돼. 자, 너무 쉽잖아. 3종 일반 주거지역 근7이, 준7이. 그 다음에 계획관리지역 40. 다 외운 거예요. 자, 이번에는 용적률 갑니다. 1종 전용 주거지역이 얼마래요? 100. 제일 뒤에 100 나오죠? 거기다 동그라미 땅 쳐놓고 알아두셔. 1종 전용 주거지역 100. 딱 100. 동그라미 치고 외우세요. 100.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150, 200, 250, 300. 7 아래 얼마예요? 500. 500. 준 주거지역이겠죠? 네, 준주거지역 500. 동그라미 쳐놓고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상업지역 갑니다. 자, 근린 상업지역 얼마래요? 900. 근린 상업지역 900. 동그라미 쳐놓고 알아두시고. 그 위에 보니까 1100. 1300, 1500. 그래요. 요번에는 공업지역은 얼마로 되어 있어요? 300. 300. 맞아요? 동그라미. 그 밑에 보니까 350, 400. 그 다음에 녹지지역은 보전 녹지지역이 얼마라고? 80. 동그라미. 80. 동그라미. 나머지 생산하고 자연은 100. 그 다음에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다 얼마예요? 80. 근데 계획관리지역이 얼마라고? 100. 그거 알아두면 되지. 자, 그래서 자, 용적률 외웁니다. 주거지역은 100, 상업지역은 900, 공업지역은 300, 보전녹지 80, 계획관리 100. 그럼 다 외운 거라고 그게. 이해하셨어요? 그거를 중심으로 외우세요. 그 얘기밖에 못 해주겠어요. 자, 근데 그 박스 위에 갑니다. 다만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한, 거기다 줄거보세요.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한 어디라면? 계획관리지역이라면 해당 지자체 조례로 얼마 범위 안에서? 125% 이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원래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 얼마고? 40. 용적률은 100인데 만약에 여기에 성장 관리 방안이 수립됐다면 건폐율 용적률 다 얼마 범위 안에서? 125% 범위 안에서 완화할 수 있다. 이거 아까 예전에 성장관리 방안 이거 개발행위 허가 거기에서 나오는데 잘 모르는 것 같네. 괜찮아. 나중에 가서 정리해요. 일단은 여기에 이런 게 있다. 됐어요? 네, 근데 이거 알기 이전에 뭐부터 알아야 돼? 건폐율, 용적률 최대한도부터 알아야 돼, 여러분. 이거 모르면 이거 공부할래야 공부할 수가 없어. 그쵸? 예. 그러니까 이거 내가 지금 보니까 건폐율 용적률 못 외운 것 같아요. 예, 이거부터 외워. 지금 외워야 돼, 지금은. 이 두 번째 순환부터는 이제 알아야 되는 거,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되는 걸 외워야 돼.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진도를 나갈 수가 없어. 공부를 못 한다고, 여러분들이. 지금은 외워야 돼요. 예, 지난 순환까지는 건폐율이 뭐고 용적률이 뭔지를 공부했다면 이제는
그것만 공부해서는 안 돼. 최대한도까지 외워야 돼. 이해하셨어요? 자, 외우세요. 지금 하는 거. 예, 그 다음에 또 넘겨보세요. 112페이지. 112페이지 가보면 건폐율. 어? 우리 건폐율에 특별 규정이 안 나왔네. 안 나왔어. 왜 안 나오지? 자, 이번에는 아 여기 아니네. 페이지 111페이지 건폐율의 특별 규정 나오죠? 제일 위에 나옵니다. 자, 원래는 자 대통령령에서 정한 걸 따라야 되는데 이걸 알아야 돼 여러분. 이거 안다고 전제하고 지금 공부하는 거야? 근데 이거를 따라야 되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는 특례를 인정합니다. 수산자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된 곳은 건폐율 얼마? 40%에서 적용하겠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 지정된 곳이라면 어디라면? 도시지역 외지역. 도시지역 외의 지역이면 원칙적으로 건폐율 주로 20입니다. 맞아요? 근데 거기에 뭐가 지정되면?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되면 얼마까지 하겠어요? 40%. 그 다음에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하고 공원보호구역이면 얼마? 60. 그걸 몰라도 되고 밑에 자연친학지구 꼭 알아두세요. 자연친학지구라면 얼마라고? 60. 거기다 꼭 해놓고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슨 단지? 농공단지면 얼마고? 70. 그거 알아두시고 일단 이거 알아둬야지 이거 설명할 수 있는 거니까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 자,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용적률의 특례 규정 나와요. 113. 수산자원보호구역이라면 얼마? 80. 도시지역 외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는 100. 그거 외우시고 그 다음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디라면? 농공단지라면 얼마까지? 150% 이하에서 별도 적용한다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어? 좋아요. 그 정도. 여기 보세요. 이제 여러분 설명해 줄게. 건폐율하고 자 용도 지역이 정되면 건폐율하고 용적률에 자 여기다 써줄게. 건폐율하고 용적률에 최대한도를 적용합니다. 자 이거 최대한도 적용하는 거 여기다 써줄게. 용적률 원래는 자 한 거 비교합니다. 자 건폐율은 이렇게 외우면 돼. 3종은 몇 종은? 3종. 3종 그러면 일반 주거지역밖에 없겠죠? 3종이면 건폐율 얼마? 50. 근7. 근7. 준7. 근7이 준7이. 맞아요? 그 다음에 계획관리지역은 40. 이렇게 적용되는 거야. 이렇게. 자 이렇게 적용되고. 자 용적률 갑니다. 주거지역은 100% 시작하는 거죠? 그럼 100, 150, 200, 250, 300, 500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900이지. 상업지역은 900%죠? 근린 상업지역이 900이야? 그러면 900, 1100, 1300, 1500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고. 맞아요?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300이지. 300이잖아. 얘는 전용 일반준 주거지역하고 똑같잖아. 그러니까 300, 350, 400 이렇게 50씩 증가한다고. 그 다음에 여기 보전 녹지지역 있어 없어? 얘만 얼마고? 80. 됐어요? 그 다음에 계획관리지역은 얼마고? 100. 이렇게 용적률은 이렇게 적용받는 거예요. 이걸 외우셔야 돼. 이걸 외우고 그걸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기에 원래는 이렇게 용도 지역별로 건폐율 용적률 이렇게 최대한도를 적용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특례가 생기는 거예요. 왜 특례가 생기냐? 용도 지역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른 법에 의해서 맞아요? 예, 이 법에 의해서 용도 지구가 지정이 되고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서 용도 지역에 부합되게 다른 법률에 의한 용도 지역이 지정됨으로 인해서 토지의 사용 목적이 바뀌더라 이런 얘기. 바뀌거나 구체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꿔줘야죠. 수산자원보호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이면 용도구역 중에 하나죠. 얘네들은 주로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에 지정이 됩니다. 왜?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에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거기에는 수산자원 보호구역을 지정해야 되잖아. 그럼 여러분 여기 봐봐.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보존해야지. 근데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된 곳은 보존하면 안 돼.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하기 위한 어떤 개발 가능한 토지 이용이 전제가 돼야 돼 안 돼야 돼? 돼야지. 그러니까 건폐율 20 갖고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돼.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하기 위한 시설들을 설치를 해줘야 된단 말이야.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거기는 건폐율 얼마? 40%에서 별도로 적용하겠다는 얘기고. 이해하셨어요? 그렇다고 얘네들 뭐 아파트 같은 거 지으면 돼 안 돼?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지. 용적률은 그대로 80%. 다만 건축물 좀 더 넓게 져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잘 알아둬야 되는 게 도시지역 외지역이야. 도시지역 외지역이라면 어디를 얘기해?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이면 주로 건폐율 20, 용적률 80이야. 맞아요? 근데 이런 곳에 뭐가 지정됐어? 개발, 지능, 지구가 지정이 되면 여기 보존하겠다고 개발하겠다고 개발하는데 도시지역 외지역이니까 뭘 고려해서? 자연환경을 고려한 개발이 돼야지. 그러면 여기야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개발지능지구가 정되면 여기는 어디하고 똑같냐면 계획관리지역하고 똑같아져. 계획관리지역이 자연환경을 고려한 개발을 해야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여기는 건폐율 얼마? 40. 용적률은 100. 계획관리지역이 건폐율 40, 용적률 100이잖아. 이렇게 적용한다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자연 칠학지구 알아? 자연 칠학지구 아냐고? 자연 칠학지구는 어디에다 지정되는 거야? 녹지지. 뭘 또 개발장구역이 나와. 거기는 집단 칠학지구지. 어디서 개발을 냉기. 자, 자연 칠학지구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보전 용도지역 안에 칠학정비 아니야. 이런 데는 주로 건폐율 20, 용적률 이렇게 돼. 그치? 근데 이런 곳에 자연칠학지구 지정되면 주택 같은 거 짓는다는 거야 안 짓는다는 거야? 짓는다는데 건폐율 20 갖고 주택 지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래서 건폐율은 얼마? 60. 하여튼 집 같은 거 짓는 데 있지. 집 숙박시설 같은 거 짓는 거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자야 되니까 그런 데는 무조건 되고 건폐율 60이야. 이해하셨어요? 그렇다고 이런 데다가 아파트 짓는 건 된다고 안 된다고? 자연친학지구도 4층 이하잖아. 아파트 안 되지? 그러니까 용적률은 별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해. 그냥 그대로 해당 용도지역과 따르지만 뭐만? 건폐율만 60% 이하에서 별도 적용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농공단지 아까 배웠어 안 배웠어? 농공단지는 도시지역으로 의제돼 안 돼? 안 된다 그랬지. 하여튼 농어촌 지역이지만 그래도 농업형 공업단지로 개발해야 되잖아. 이런 데는 주로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농어촌 지역에 농어민의 이거를 위해서 지정되는 게 농공단지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지원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면 그쵸? 좀 더 넓고 좀 더 높게 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도 얘는 공업단지니까 농업형 공업단지니까 건폐율은 공업지역 수준에서. 맞아요? 그렇다고 도시지역 외지역인데 너무 높게 지으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그나마 좀 더 높게 여기는 농공단지니까 얼마까지? 150%까지 별도 적용하겠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 여러분 여기 봐봐. 이거 그냥 뭘 이렇게 책을 봐. 하여튼 새로운 것만 나오면 책 보려고 그래. 여기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기본적으로 용도지역 알았다면 얘는 너무 쉬워야 돼. 문장인지 아시겠어요? 아 얘는 당연히 쉬운 거지. 아, 당연히 쉬운 거 아니야.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니까 건폐율 20, 용적률 80이야. 근데 여기에 어촌도시로 개발해야 되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정됐어. 이거 적용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당연히 안 되지. 여기는 어촌도시로 개발해야 되는데. 그래 안 그래요? 아 그러니까 건폐율
40에서 별도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파트 짓는 거 아니고.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자연치락지구 알아 몰라? 자연치락지구 알잖아. 알면 끝난 거지. 원래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별로 건폐율 용적률이 있는데 거기에 자연치락지구로 지정이 됐다는 거야. 그럼 여기 보전하면 안 되지. 아, 집 지어야 되는데 이식 갖고 돼야 안 돼. 그렇다고 아파트 돼야 안 돼. 아, 이런 거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도시지역, 외지역이면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야 여러분. 맞아? 보전해야 돼. 그래서 건폐율 20, 용적률 80밖에 안 돼. 근데 거기에 개발지능지구 지정될 수 있다는 거 알잖아. 그럼 여기 개발해야 되는데 이거 갖고 돼야 안 돼. 그러니까 계획관리지역하고 똑같다는 거야. 자연환경을 고려한 개발을 해야 되니까 건폐율 40, 용적률 100. 이해하셨어? 여러분 제가 이거 처음에 강의할 때 뭐라 그랬어? 일단은 이거를 알아야지 얘가 쉽다고 얘기했어. 이거를 모르면 얘는 알 수가 없어. 근데 얘를 알면 얘는 저절로 알아. 은행인지 아시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원래는 이렇게 적용해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 와. 아까 안 한 거 하고 가는 거야. 자, 페이지 92페이지. 자, 원래는 이제 이거를 알아야지 되는 거야. 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용도 제한을 받고 대통령령에 의해서 용도 제한 받고 이렇게 건폐율, 용적률 최대한도의 규제를 받아야 되는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건폐율 용적률 설명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야. 건폐율 용적률도, 건폐율하고 용적률도 다른 게 지정되니까 별도 적용하는 거 있었어 없었어? 그거하고 똑같지. 용도 제한도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여기 봐. 농공단지야. 무슨 단지야? 농공단지. 농공단지 아까 좀 전에 설명해 준 거야?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농공단지 지정돼. 그러면 건폐율 얼마? 용적률 이렇게 적용한다 그랬지? 그럼 얘네들은 용도도 농어민들을 지원을 위한 용도 지을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여기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거 적용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이 농공단지는 어느 법에 의해서?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있어요 없어요?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정한 용도의 규제를 받아라 이렇게 되는 거고. 이해하셨어요? 좋아요. 그 다음에 밑에 농림지역 중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 한번 봐. 농림지역은 여기 봐. 농림지역은 원래 건폐율이 얼마야? 20. 용적률이 80. 그 다음에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 제한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원래는 이거잖아. 근데 농림지역 안에, 이 농림지역 안에 농업진흥지역이 정됐어. 뭐가 정됐다고? 농업진흥지역. 여기에 보전산지가 지정이 됐어. 여기에 초지가 지정이 됐어. 여러분 여기 봐봐. 우리 농지법에서 배웠어. 농지는 농지, 산지는 산지, 초지는 초지야. 초지가 농지야? 산지가 농지야? 이런 얘기 많이 했었지. 마찬가지야. 농림지역 안에 농지하고 산지하고 초지가 있어. 근데 농림지역 자체는 농림업을 뭐하기 위해서, 진흥하기 위해서 획일적으로 이렇게 적용하는데 여기 안에 농업진흥지역이 정됐으면 여기는 뭐만 보존하면 돼? 여기는 뭐만 보존하면 되는데요? 농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여기는 농지만 보존해줘야 되는 농지법의 규정을 따르고. 맞아요? 보존산지는 어느 것만 보존하면 돼? 산지. 그럼 거기는 어느 법에 의해서? 산지관리법에서 정해진 대로 산지만 보존하고. 맞아요? 초지로 지정된 곳은 뭐만 보존하면 돼? 초지. 그럼 거기는 어느 법에 의해서? 초지법에 의해서 받아라 이런 얘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무슨 지역 안에? 농림지역 안에. 농림지역 안에 농산초 이렇게 외우면 돼. 자, 농림지역 안에 뭐라고요? 농산초.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나온 거 똑같아.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야. 무슨 지역이라고? 자연환경 보전지역. 여기 봐. 여기 봐. 여기도 건폐율 얼마? 20. 용적률 80. 그 다음에 얘도 자 대통령령으로 정한 용도 제한 받아야지. 그래서 여기 초등학교하고
농어가 주택만 지을 수 있다라는 거 배웠잖아. 원래는 이거를 획일적으로 받아야 돼. 근데 농업진흥지역 아니 여기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 여기 봐요. 지정문화재, 지정문화재하고 천연기념물 보호구역이 지정이 됐어. 이런 곳 있을 수 있어 없어? 왜? 문화재도 보전해야 되니까. 그쵸? 아,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문화재 보전해야 되잖아. 근데 거기는 문화재만 보존해줘야 되는 곳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럼 여기는 통째로 이렇게 획일적으로 받을 필요 없이 여기는 뭐만 보존하면 되니까 문화재만. 그럼 이렇게 지정된 곳은 어느 법? 문화재 보호법. 그 다음에 여기에 자연환경만 보존해야 되는 자연공원이 지정된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여기는 뭐만 하면 돼? 자연환경만 보존하면 되지. 그럼 여기는 자연공원법. 무슨 법이요? 자연공원법. 그 다음에 여기에 상수원 보호구역이 지정됐어요. 상수원 무슨 구역이요? 상수원만 보존하면 되잖아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법? 수도법. 무슨 법이요? 수도법. 그 다음에 여기에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아까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된다고 안 된다고? 된다고 그랬잖아. 그럼 여기는 건폐율이 얼마? 용적률은 80. 이렇게 적용받으면서 개발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 받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여기는 어느 거? 수산자원 관리법, 수감법 이렇게 적용받고요. 됐어요? 마지막으로 여기에 해안도 보존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래서 해양 보호구역이 정의되면 여기는 뭐만 보존하면 되니까? 해양만. 그러면 여기는 해양 생태계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개별법에 의해서 받아라 이런 얘기야. 알 필요 없고. 자, 우리 자연환경보전지역 지정 목적 있죠? 그거에 따라서 하나하나 특정되게 보존해 줘야 되겠다라는 지역이 지정이 되면 됐어요? 거기에는 뭐에 의해서? 개별법에 의해서 받는다. 그래서 이렇게 외우면 돼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 문, 자, 수, 수, 해 이렇게 외우면 된다고.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 뭐가 수수하다고? 문자가 수수해. 이렇게 배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 나온 거 설명해 드릴게 또. 자, 여기 봐요. 도시지역 외지역이야. 정리해. 도시지역 외지역인데 여기에 뭐가 지정되면?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되면.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되면 자, 보세요. 여기 여러분 여기 봐. 여기는 자 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규제는 뭐에 의한다고? 만약에 여기에 뭐가 정되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정되면 지구단위계획이나 또는 관계법령에 의한 개발계획에 의해서 규제를 받아야 돼요. 용도지역과 따르면 안 된다고? 자 그러면서 건폐율은 얼마? 40. 용적률은 100. 이렇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정리하면 만약에 자연치락지구로 지정된 곳이 있어요. 시험 문제는 이게 나와. 이 셋 중에 하나가 자연치락지구로 지정된 곳이 있으면 여기는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인데 이거 따르지 않고 맞아요. 자연치락지구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있어요. 그거를 따라야 됩니다. 몇 층 이하라고? 4층 이하면서 여기는 건폐율은 얼마? 60. 용적률은 별도 적용이 있다 없다? 없고. 농공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용도 제한 받되 건폐율은 얼마? 70. 용적률은 150% 이하에서 별도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물어볼 수 있다면 수산자원 보호구역이지. 수산자원 보호구역이라면 어느 법? 수감법. 문자 수수해 할 때 그 수야. 수감법에 의해서 받되 건폐율은 얼마? 40. 용적률은 80. 이렇게 적용한다. 이해하셨어요? 자, 원래는 이건데. 이걸 정리할 줄 알아야 돼. 원래는 용도지역이 정되면 대통령령에 의해서 용도제한, 건폐율 용적률 최대한도를 적용받는데. 맞아요? 그 위에 다른 법률에 의해서 지역이나 이 법에 의해서 지구나 구역이 지정됨에 따라 토지의 사용 목적이 특화되거나 달라지면 개별 적용되더라. 맞아요? 그래서 농공단지는 3개법 외웁니다.
농공단지 산계법. 맞아요? 예. 건폐율 70, 용적률 150. 도시지역 외지역의 개발지능지구, 이건 다음 시간에 배워. 도시지역 외지역의 개발지능지구, 지구단위 계획 또는 개발계획. 건폐율은 40, 용적률은 100. 자연친화지구는 대통령령. 맞아요? 예. 이거 작년에 시험 문제 나온 거예요, 여기서. 재작년에는 여기서 나오고. 맨날 나와요, 여기서 시험 문제가. 대통령령. 맞아요? 몇 층이야? 4층이야. 건폐율은 60.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어느 법? 수감법. 근데 건폐율은 40. 용적률은 80. 그러니까 막 외우려고 하지 말고 왜 이런지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왜 이런지. 자, 그거를 잘 알기 위해서는 이거를 알아야 된다. 이거를 용도지역의 원칙적인 거를 잘 알아둬야지 얘가 쉬운 거예요. 됐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용도지역의 뭐까지 배운 거예요? 네. 용도지역의 지정과 행위 제한, 용도지역 지정의 특례, 행위 제한의 특례까지 공부한 거예요.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잘 생각해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용도 지구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